나르시스트와 이별한 당신, 혹시 후회 중인가요? 아니면 나르시스트와 이별한 후에 한 번쯤 후회를 해보았나요? 당신은 나르시스트 헤어지고 나서도 나르시스트의 말을 믿어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결별을 선언하자 나르시스트는 다음과 같이 변명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그랬어. 네가 세상에 대해 잘못 생각하길래 내 사랑으로 널잘 되라고 그런 거였다고. 당신은 이를 악물고 나르시스트와 이별을 선택했지만 당신이 나르시스트와 이별한 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당신 마음속에서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했던 변명이 어쩌면 사실일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나르시스트가 방법이 잘못돼서 그렇지 본심은 나쁘지 않았던 게 아닐까? 나르시스트 말이 맞았던 것도 있었던 게 아닐까? 나르시스트는 나르시스트 나름대로 정말 사랑해서 그랬던 건데, 사랑해서 그런 걸 너무 냉정하게 몰아붙인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당신은 나르시스트의 사랑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한 모든 것들이 사랑이었을지 모른다고, 아니, 사랑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당신은 괴로움에 시달렸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나르시스트의 그 사랑만은 진짜였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한 것은 명백히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단순히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거친 말과 거친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나르시스트의 사랑의 존재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스트는 이렇게 주장할지 모릅니다. 네가 너무 세상 물정을 몰라서 내가 너한테 세상에 대해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였어. 너 너무 문제 많은 거 모르지? 그래서 내가 널좀 다듬어 주려고 그런 거야. 너를 그대로 뒀다가는 네가 너무 위험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너를 이끌어 주려고 그런 거라고. 그런데 진짜 사랑은 설사 상대가 생각의 오류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깨뜨리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나르시스트는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쉽게 알려주는 우화 같은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 사이보그지만 괜찮아인데요. 여기서 주인공 영구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채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녀는 형광등에게 말을 걸고 자판기와도 대화하는 엉뚱한 여자인데요. 그녀가 밥을 먹지 않는 건 그녀의 과거 상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신이 아프다는 걸 깨닫고 그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그저 그녀의 입에 먹을 걸 넣어주고는 을 담으라고 합니다. 이후 그녀는 진짜 정신병원에 입원하지만 정작 다른 환자에게 밥을 빼앗기고 자신은 밥을 절대 먹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사이보그라고 믿고 있고 사이보그인 자신은 밥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이보그인 그녀에게는 몇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슬픔에 잠기지 말 것, 설렘을 느끼지 말 것, 망설임을 느끼지 말 것, 쓸데없는 공상을 하지 말 것, 죄책감을 느끼지 말 것, 감사함을 느끼지 말 것. 그런 그녀는 새로운 환자, 일순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일순 역시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죠. 일순은 정신병원 안에서 남의 것을 훔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유명해집니다. 그런 일순에게 영구는 자신에게서 동정심을 훔쳐가라고 말하죠. 그래야 하얀 인간들을 마음껏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러자 일순은 밥을 먹지 않아 아사 직전인 그녀를 살리기 위해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그녀의 세계에 직접 발을 들이고 함께 헤엄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이 사이보그라고 믿는 망상에 빠져 있단 걸 알지만 일순은 그녀를 망상에서 구하기 위해 그녀를 죽게 하지 않고 살리기 위해
억지로 그녀가 사이보그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입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그녀가 갖고 있는 세계관을 깨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위해서라는 구실로 그녀에게 잔인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라이스 메가트론이라는 특수한 장치를 그녀의 몸에 이식시켜주겠다고 말합니다. 라이스 메가트론이라는 장치를 몸에 이식하면 밥을 먹어도 되고 몸속에 들어온 음식이 마치 건전진처럼 전류로 바뀌어 흐르게 된다고. 그러니까 자신이 라이스 메가트론 장치를 이식해주면 그녀가 더 이상 밥 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죠. 그런데도 영군이 두려워하자 그는 자신이 평생 AS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는 그녀의 앙상한 몸에 가짜 이식 수술을 해주고 그녀가 다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영군에게 너는 사이보그가 아니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착각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고 어서 밥을 먹으라고, 너는 사이보그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사이보그라도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진실한 사랑이란 이렇듯 너는 사이보그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보그라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설령 세계관의 오류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오류를 망치로 강제로 깨뜨리려 드는 게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그 오류에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보듬어주는 것이 사랑이죠. 그런데 나르시스트는 자신이 깨우쳐주겠답시고 상대의 신념과 소중한 마음, 순수 마음의 상처로 지어진 견고한 탑을 억지로 깨뜨리고 그것이 사랑이라, 그것이 사랑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이었다고 나르시스트는 발뺌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르시스트의 사랑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진정한 사랑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달걀을 부화시키는 것은 억지로 달걀을 깨뜨리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르시스트의 사랑이란 달걀을 깨뜨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품어줄 진정한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실수에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그 부끄러움을 놀리고 실수를 조롱하는 사람에게서는 사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만일 영화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속에서 일순이 영군에게 너는 사이보그가 아니니까 무조건 밥을 먹으라고 강요하고 밥을 강제로 먹였더라면 영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군은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군은 사랑받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일순이 어떤 이유로 정신병원에 오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가 영군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일순이 영군에게 하는 것과 같은 사랑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누군가에게 영군처럼 괴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허락도 없이 우리의 세계관을 다짜고짜 깨뜨리려는 사람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간섭이나 통제가 아닌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이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더 이상 나르시스트의 사랑 타령에 속지 않아도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믿음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배려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영화보다 더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길 바라며,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